안녕하세요. 자연의 미화입니다. 오늘 뭐 하시나요? 저는 서산에서 가까운 만리포 해수욕장에 겨울 바다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춥다고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오늘은 여기 지금 만리포는 눈이 조금씩 또 내리고 있어요. 바람은 조금 있기는 해서 그런가 파도가 화가 좀 많이 났네요. 저는 좋지만 시원한 바다 보고 파도가 저렇게 밀려오니까 운치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더 좋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까이 저한테로 물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번 나오셔서 바람도 쐬시고, 또 바다도 산책해 보시고, 바다와 이야기도 나눠 보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와 산 중에 어떤 걸 좋아하셔요? 저는 둘다 좋아는 하는데,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건가? 자, 멋있죠? 파도가. 태안은 관광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천리포, 만리포, 백리포, 뭐 십리포도 있지만 해수욕장이 많죠. 먹을 것과 신선한 해산물이 주특기를 이루고 있죠. 저는 서산 시민이지만, 태안도 많이 사랑합니다. 자, 오고 있습니다. 하얀 물거품이 돼갖고 다가오네요. 파도 소리 들리시죠? 파도의 외침, 무섭습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셔야 진짜 실감이 나고요.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천리포 수목원에서 또뵐 거거든요. 한번 이따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안녕히 계세요.